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일기, 초대형 산림 일기가 올해 추가로 도입되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산림청 초대형 일기는 우리나라에 등록된 가장 큰 일기입니다. 전장이 무려 21.41m로 국방부에서 운용 중인 CH-47보다 약 5.56m 큰 크기입니다. 산림항공본부는 2002년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6대의 초대형 일기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주 본부와 강릉, 진천, 안동, 익산 산림항공관리소에 분산 배치되어 산불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산불의 연중화와 대형화에 대응하기 위해 2022년 말에도 초대형 일기 한 대가 추가로 도입될 예정입니다. 산림청 초대형 일기 S64는 최초의 군용 수송 일기로 개발되었지만 임업과 산불 진화 장비를 장착하여 전 세계적으로 산림 관리 전반에서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초대형 일기의 주요 성능으로는 4,500마력의 힘을 내는 엔진 2기가 장착되었으며 최대 속도 시속 213km, 물탱크 장착 운항 속도는 시속 178km입니다. 최대 이륙 중량은 19,051kg, 외부 화물 적재량 9,000kg, 담수량 8,000L이며 8,000L를 채우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약 45초입니다. 이러한 강력한 성능을 기반으로 산림청에서는 산불 진화와 산림사업 자재 운반에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초대형 일기는 물투하 시 최대 분포 약 6,300제곱미터의 진화 능력을 갖고 있으며 원전, 국가기반 산업시설 등을 보호하기 위해 산불지연제 투하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물투하로 진화가 어려운 절벽, 암석지 산불에서는 물대포를 이용하여 진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산림을 보호하는 강력한 힘, 초대형 헬기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추가로 도입될 7번째 초대형 헬기 영상은 취향후 공개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댓글,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